안녕하세요, 기자입니다. 오늘은 킹피스 리뷰편 레이얼맨 최강자를 가려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리메이크에서 버프가 된 눈눈과 너프가 된 실시를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출발! 일단 킹피에는 굉장히 다양한 레이얼맨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여기 되게 많다! 그 중에서 쿠렁 실실 눈눈 같은 유명한 열매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실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자, 일단은 열매를 뽑아준 게 사실 더 좋은데, 제발! 레오 나와라! 아, 컴머니다! 자, 요번에는, 과연! 어, 뭐야! 전설이 왜 나와! 아니, 레어가 아니고 전설이 나와버렸는데, 똑똑 열매가 나왔네요. 오, 신기하다! 해왕님, 다들 갖고 싶은 거 얻게 해주세요! 와, 제물로 바치고. 자, 그래서 먼저 눈눈 열매를 가져와 봤고요. 스킬은 다섯 가지네요. 자, 일단 Z 스킬인 간다! X 스킬인 오, 이런 식으로 되게 큰 눈 공에 가주는 스킬이고요. C 스킬인 스노우 스톰! 오, 멋있는데? 자, 다음은 V 스킬! 오, 이런 식으로 맵 전체에 눈이 내리는 스킬이죠. 우리 마지막 이 스킬도 있는데 이동기가 살짝 서로 느낌인 것 같습니다. 뭐야 이건? 자, 그래서 요즘 눈눈도 PVP에서 많이 쓰인다고 하는데요. 근데 눈눈이 범이어서 PVP에 좋은 건가? 범! 간다! 뭐 이런 식으로 공간에 가둘 수도 있고, 데미지도 은근히 센 편이고요. 자, V 스킬 데미지도 은근히 세더라고요. 아, 참고로 실험맨은 만렙 방어력입니다. 근데 써보니까 눈눈은 스킬 연계가 굉장히 빠르게 잘 누리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모든 콤보를 쓰니까 빨간 색깔 체력이 되었죠. 마음만 먹으면 원콤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오늘의 주인공 너프된 실실열매 가자! 자, 일단 Z 스킬은 레인보우라는 스킬인데, 이런 식으로 가까운 거리의 상대를 빠르게 공격할 수 있는 스킬이고요. 아하. X 스킬은 짜잔, 이렇게 분신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분신이 생기면 데미지가 두 번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V 스킬! 오, 아주 괜찮은데? 이동기는 허이! 이런 식으로. 아, 이게 느려졌나? 사실 예전에는 실실이 PVP 최강자였던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 Z스킬! 12,000 데미지. 오, 세다! C스킬은 16,000 데미지가 들어가는 모습. V스킬! 오! 5판 이상인데? 이거 원콤도 되겠다. C랑 Z를 바로 넣으면 원콤이 뜨네요. 둘 다 레이드를 조금씩 돌아봤는데, 눈눈은 역시 PV에서 최강이 맞는 것 같고요. 되게 컨트롤도 쉽고. 아하. 실실도 너프된 것 치고는 데미지가 굉장히 높아서 놀랐고, 손이 많이 움직이는 컨트롤 좋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재밌어 하실 것 같은 열매더라고요. 공격! 허이! 뭐야! 근데 확실히 실실은 1대1에 좀 더 강한 열매인 것 같습니다. 이 두 열매를 다 써봤는데, 아니, 이건 취향 차일 것 같은데? 지금이다! 아니, 눈눈도 되게 재밌어! 자, 이렇게 버프된 눈눈과 너프된 실실 대결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가 좀 더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투표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킹피스 특별판 최강의 레어 열매들을 리뷰해봤는데요. 역시나 여러가지 열매를 골고루 써보는 게 좀 더 재밌는 플레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재미참여나 궁금하신 컨텐츠가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뿅.